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WK리그와 함께할 시간입니다. 2020 WK리그 17라운드 화천 K스포와 경주 한수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뒤쪽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더 비나갑니다. 나이가 짧게 내줍니다. 좁은 공간 아크서클 내줍니다. 자, 먼저 골키퍼 민유경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스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원거리 슈팅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에게 나이가 잘 돌아섰습니다. 나이 원거리 슈팅. 자, 선수에게 맞았는데요. 이네스가 나이에게, 나이가 왼쪽 측면. 자, 좁은 공간 연계 플레이 가져갑니다. 먼거리 슈팅! 골! 들어갑니다. 나이가 선취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 16분 경주 한수원의 나이 선수가 본인의 리그 7호 골을 장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요.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왼쪽 측면으로 벗어납니다. 가운데로 황보람에게, 황보람 먼거리입니다. 그대로 먼거리 슈팅! 자, 여기서 김수진 선수가 쉐도를 내봤습니다. 먼저 황보람이 끊어냈습니다. 자, 패스가 부정확했는데요. 아크 정면 그대로 터닝 슈팅! 키퍼 정면으로 흘러갑니다. 봅니다. 이네스 한주은과 대결. 이네스 왼쪽 측면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슈팅! 자, 정면으로 흘러갑니다. 나츠와 이어봤습니다. 조다솜과 이어봤습니다. 문전으로 붙여줬고요. 이수빈 터닝 슈팅! 자,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하고 있는 화천 K스포 전방으로.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짧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후반전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화천 K스포, 왼쪽에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중앙으로 빠르게 연결을 해줬고, 박예은이 전방으로 이네스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네스! 자, 두 명 사이에서 그대로 슈팅! 자, 민유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네스가 부드러운 볼터치로 오른쪽으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인지! 자, 김인지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황보람이 끝까지 막아줬고요. 왼쪽이 비었습니다. 자, 한번 접고 그대로 슈팅! 골!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0. 앞서 나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지금 슛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전은하 선수죠. 스가 공을 따냈고요. 전은하가 공간을 바라봅니다. 나이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나이. 자, 박스 안쪽에는 이네스가 있고요. 나이가 1대1을 시도합니다. 나이 슈팅! 와하! 살짝 벗어납니다. 만의 골을 터뜨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쪽으로 내줬고요. 윤한경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윤영글. 자, 짧게 짧게 연결을 해주는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앞쪽으로 내줬고요.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슈팅! 그러나 디딤발과 함께 맞으면서, 자, 오른쪽 이수빈이 최수진에게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자, 그대로 슈팅! 높게 떴고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슛! 자, 여기서 먼저 하고 있는 황보람 문전으로 붙여줬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버헤드킥! 오른쪽 최수진에게 최수진이 붙여줍니다. 그대로 헤더! 자, 걷어내고 있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내줍니다. 두 명 사이 이겨냈습니다.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골키퍼 앞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붙여줬고요. 헤더! 자, 살짝 벗어났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네스가 문전으로 붙여줬고요. 헤더! 자, 뒤쪽으로 올랐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공. 자,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020 WK리그 17라운드 경기 화천 K스포와 경주한수원의 경기, 경주한수원이 2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